아니, 왜 그런 팬티를 입고 다녀서 여수들을 희롱하고 다니는 거야? 원호가 나한테 변태같이 누나 왔으니까 팬티 보여줘야지 했다고. 누나 왔으니까 팬티 보여줘야지.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사랑하네요. 사랑하는 게 미쳐. 예은아, 어서와. 시비 걸로 왔니? 네가 알던 내가 아닐걸? 원호 티팬티 좀 그만 입으라고 하랬다고 알았어. 새끼가 씨바 지금. 응? 마! 여보세요? 너 씨바 왜 티팬티 입고 다녀? 아니 형도 그런 거 있지 않아? 난 티팬티 안 입어! 아니 티팬티가 아니라 애착팬티 있지 않아? 애착팬티? 애착팬티가 왜 티팬티냐고! 티팬티를 산 게 아니라 티팬티가 된 거야. 다 찢어져가지고. 그럼 씨바 새로 사야지 왜 티팬티 입고 다녀! 너 당장 전화해서 다신 티팬티 입고 다니지 않고 그러느니 차라리 벗고 다니겠다고 해! 나 악녀 누나 번호가 없어. 내 줘도 돼? 그럼 내가 카톡방을 만들게. 아, 영상 자료가 있어요? 팬티래, 입는 거래. 심지어 이거 진짜 팬티의 기능을 못하는데? 이게 무슨 팬티라고? 애착 팬티. 아니 이게 어디가 엉덩이야? 그 찢어진 엉덩이야. 여기 티팬티. 원호 실바라. 너 조조들한테 전화해서 성희롱범으로 고소할 줄 알아? 실발놈 사회생활 빡시네. 진짜 고소해야 돼. 미안해 누나. 아니 누나 내 말을 들어봐. 난 누나한테 팬티 입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. 보여줬잖아. 팬티 보여주어야지 히으 했잖아. 저건 팬티 안 벗고 끝만 살짝 치워도 똥 싸기 편하겠다.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음흉하게 말했냐고 시발. 야 얘 왜 통꽃 팬티 들고 다니는 거? 관리 안 해? 쟤는 또 왜 불렀어? 쟤 그리고 방송 중이라. 쟤 방송에서 뭐 하는데? 몰라. 아 맞다. 형 12시에 민수형이랑 해가지고 찜닭 먹을 건데 형 올래? 찜닭이 문제야? 제 팬티가 똥찜 됐는데. 아 맞네. 잠깐 흥분했어. 침을 닦은. 아니 왜 그런 팬티를 입고 다녀서 여수들을 희롱하고 다니는 거야? 원호가 나한테 변태같이 누나 왔으니까 팬티 보여줘야지 했다고. 누나 왔으니까 팬티 보여줘야지. 어 뭐야? 조원호 아니야? 조원호야 누가 봐도 나 성대모사 재능 있을지도. 나 은별이 성대모사도 잘해. 해봐. 싫어 시발 안 할 거야. 고 재련 실패한 고쟁이 새끼. 돼지님이 나가셨습니다. 헤헤 형 찜닭 먹으러 와. 여수 성희롱범이 나가셨습니다. 속보. 후사가 피스팅했는데 트렁크 팬티 입은. 아직 친출을 안 했대. 그리고 시발 지금이 12시라고? 뭔 찜닭이요? 오빠 재밌는 거 보여줄까? 함 해봐라. 싫어 시발. 돼지 새끼님이 나갔습니다. 형 찜닭 먹을래? 민수형이랑 은별이랑 은별이 내에서 먹기로 했어. 아니 12시라며? 지금 12시잖아. 멍따 시키는 거냐 싶세요. 1시에 찜닭 먹을래 형? 좋아. 은별이가 사다록 할게. 못 말아. 여보세요? 오빠, 아, 오빠는 저 사장님! 아이 씨빨년이! 야! 6년 중에 처음이었어! 이런 거지 같은 게. 뭐가 처음이라고요? 나한테 씨바 그런 족같은 호칭으로 부른 게. 은별이 휴대폰에 해안오빠라고 저장돼 있던데? 이거 한 6년 전에 전화했는데 저장했는데. 사장님! 왜? 오실 거예요? 1시에? 응. 근데 아까 그 티팬티 뭐예요? 원호 그 팬티 입고 악녀 앞에서 트로킹 쳤대. 그래서 악녀가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수장인데 어떻게 좀 해주면 안되냐 그래가지고 단톡방 만들어서 좀 훈계 좀 하고 있었어. 아 원호 팬티가 노출됐어요? 어 그거 있잖아 똥꼬만 저기 들어간거 약간 그 엉덩이 사이에 끝만 치면 똥 싸기 쉬운 팬티 있잖아. 근데 그 원호 승부 팬티인데? 여자 꽂을 때만 입는건데? 아! 그렇구나! 시그널?
그거는 그만큼 나의 소중한 부위가 당신에게는 이렇게 오픈될 수 있어. 아니 의미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뭐든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. 이거 플러팅이야. 아야 그럼 뭐 1시까지 가면 돼야? 예예. 예. 방송 키고 먹을게요? 야. 응 그래 그래. 가서 그러면은 티팬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. 응. 이야야. 야야. 은별아. 뭐 먹을 거야? 시켜야지 일단. 아 찜닭 먹고 싶다며? 근데 뒷집 문 닫았으면 나 지금 여기서 너 뒤집어 풀 거니까. 그래? 아 문 닫았어 뒷집. 일단 나한테 어버치기 한번 당할래 지금? 장난이야. 아씨 뭐하나. 찜닭 말고 뭐 먹을래? 마라탕? 작가님이 계속해 말 듯. 네. 족발보쌈? 족발보쌈? 괜찮은데? 야 여기 정말. 형 족발보쌈 먹어? 안 먹어. 안 뭐 둘 다 안 먹어? 그럼 족발보쌈 걔네 빼고 나 안 먹을래 그냥. 그럼 형한테 좀 다른 식으로 물어볼까? 국수 먹을래 이런 식으로? 오리고기? 여기에 오리고기를 팔긴 팔아. 그러면은 훈제 오리에 마늘보쌈하고 불조기랑 그냥 족발 반반을 할래? 아 형은 오리는 먹어. 아니 그러면 또 기분이 나쁘려나? 왜? 어떻게든 족발보쌈을 시킨 건가 우리가? 그냥 물고 그거만 빼라고 했는데? 도착하면 얘기를 나눠볼까 그러면? 근데 와서 시키면 작가님 속에서 또 왜 안 시켜놨냐고. 아까 분명 1시까지 갈 테니까 시켜놓으라 그랬거든. 민수 형도 부를까? 아 민수 오빠한테 물어보자. 민수 오빠가 그래도 동갑이니까 좀. 민수 형! 이거 와주실 수 있어요? 오리고기가 그러니까 이 보쌈 집에서 시킨 오리고기야. 오리고기 집에 시킨 게 아니라. 피곤하게 사냐 니는? 아 형은 드시고 싶은 건 뭐예요? 나는 오리고기도 맛있고 그러면은 오늘은 나랑 족발보쌈 먹을 테니까 오빠가 내가 오리고기 집에서 따로 시켜줄게. 그걸 작가님이랑 먹어. 아 나는 그냥 둘 다 먹을 건데. 아 시켜 그냥. 뭐. 이게 베스트 아니야? 아니 그럴 거면 한 집에서 시키면 낫잖아. 뭐. 그럼 한 집에서만 시키면 작가님 기분이 나쁘잖아. 아니 어쩌다 그냥 뭐 어찌됐고 오리고기가 왔으면 오리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얘네들이 족발보쌈 먹고 싶다는데 사람이 네 명인데 그러면 메뉴가 집에서 시켰잖아. 아 그럼 오리고기집에서 족발보쌈을 시켜 씨발. 오리고기집에서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 기억하고 메뉴를 족발보쌈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. 작가님이 싫다 해서. 오리고기도 메뉴잖아. 근데 족발보쌈집에서 아 그게 뭔 초반에 우리의 의견을 시청자들이 스윗하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? 지금 병신이야 그냥. 병신이 아니라 이거는 좀 완이 먹이는 거야. 이 상황을 모르고 만약에 완이가 아이 씨발 이러잖아.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할까? 야 저 새끼 저거는 씨발. 이렇게 하자. 여기서는 원호랑 내 메뉴를 시킬게. 그리고 오리고기집에서 오빠랑 작가님 걸 시켜줄게. 그래. 그럼 되잖아. 그러면 네 속이 좀 편해? 나 같아도 서운할 것 같아. 왜 서운해? 아 이거 아니에요. 아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자. 족발보쌈 시키지 말고 오리고기를 시켜. 그리고 우리 세 명이서 새 모이처럼 먹자. 그건 진짜 매기는 거지. 작가님 많이 드세요. 네 많이 드세요. 시발 존나 감상적 같잖아 작가님. 그래 우리 마음 편하게 그래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오빠가 결정 어떻게 할지. 아 근데 우리는 그냥 오빠가 윗사람이어서 근데 나는 그러니까 나는 또 그건 또 싫다. 완이가 나를 미워하는 건. 난 오리고기 먹어도 돼. 오리고기 너무 좋아하는데. 누가 시켜? 그러면 거기서는 민수 오빠랑 작가님 걸 시키고. 아 그러니까 나는 둘 다 먹을 거야. 왜 내가 오리고기만 먹어야 돼? 오리고기 싫어? 그 바이브만 있으면 돼. 뭐. 오리고기 가구를 같이 먹다가 오 맛있어 보인다 한입 먹어도 되냐? 약간 이런 뉘앙스로 먹어줘야 돼. 아니야 같이 먹어야 돼. 내가 왜 그래? 왜 그래야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이게 그래야지 같이 먹는다는 기분이 들잖아 작가님도. 아니 같이 먹는 거 아니야 거실에서? 아, 메뉴를 작가님만 너무 혼자 따로 먹으면 서운. 아 나는 오리고기도 먹을 거야. 아 그러면 야 그러니까. 오케이 오케이 족발보쌈에 먹고 싶다. 아 근데 오빠 오리고기 먹고 싶어. 근데 혜환이 그래? 형도 오리고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아 그럼 오리고기 먹자. 나 오리고기 먹고 싶어. 하지만 전 족발보쌈 먹고 싶어요. 아 그러면 나 둘 다 시키자. 아 그럴까? 그러면 오빠는 오리고기를 중점으로 먹어? 아 그래 나 오리고기 먹고 싶어. 그럼 저는 우리 그 아니 같이 먹는 건데 뭐 같이 먹는 건데 먹는 저는 족발보쌈 베이스로 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곁들여서 먹을게.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. 뭐? 오빠가 먹으면서 보쌈을 더 많이 먹으면 안 돼. 오리고기 아 여러분 근데 진짜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그런데 완이가 그러지 않아요. 알죠? 은별 워낙 착해서 그런 건 거 알죠? 완이가 막 이게 막 고기 없으면 밥상 없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얘들아 근데 나는 또 그런 말을 해주고 싶네. 아니 땐 골목에 연기가 나진 않는다고. 아니 뭘로 만드는 거야 진짜. 그러니까 형 냉면 안 드셔도 되죠. 냉면 안 드셔. 완이가 냉면 좋아하지 않을까? 야 혹시 모르니까 완이한테 그것도 물어봐. 물냉이 좋은지 비냉이 좋은지. 냉면에 물 있는 거 보고 밥상 엎을 수도 있잖아. 오빠가 오빠가 진짜 나쁜 거야. 시켰어. 그래.
오리 어때요? 오리 별로 안 좋아한데? 내 씨발 보쌈 있으면 다 맞춰먹는 거 알아볼라 이 씨발 이 씨발 새끼들 내가 씨발 또 보여줘?